뛰어다니면 안 돼요. 어느 마을에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꼬마 키코가 살았어요. 키코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키코는 엄마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키코는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키코의 뛰어다니는 소리에 다른 손님들은 화가 났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시끄럽게. 키코의 엄마는 키코를 불렀어요. 키코야, 여기서 뛰어다니면 안 돼.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니까. 하지만 키코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키코가 뛰어다니다가 식탁에 부딪혀 식탁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다른 손님에게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에 다친 아저씨가 아파서 소리를 질렀지요. 아야! 이게 뭐야! 너무 뜨겁고 아파! 키코를 본 엄마가 서둘러 다친 아저씨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키코에게 와서 말했어요. 키코야! 식당에선 여러 사람들이 밥을 먹는 곳이지 뛰어다니는 곳이 아니야. 너가 뛰어다녀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 키코는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친 아저씨에게 가서 말했어요. 제가 뛰어다녀서 아저씨를 다치게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저씨는 키코의 사과를 받고 말했어요.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단다. 키코는 아저씨의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 후로 키코는 식당에서는 말하고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지요. 키코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기뻤어요. 키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